안녕하세요. 러셀 기숙 남의대관에서 N수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인하대학교 의학과 수시 인하 미래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신윤식입니다. 제가 합격한 인하대 의학과 미래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류 평가로 3배수 인원을 뽑은 후 수능 후 생기부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기부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3년간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이 기록된 생기부 안에는 수많은 활동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리 생기부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셀 기숙학원에 제 생기부를 챙겨가 쉬는 시간이나 혹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그 생기부를 읽고 정리하며 면접 전까지 완벽히 숙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멘탈 관리법은 40분 정도의 기숙학원 취침 준비 시간에 룸메이트와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숙학원 특성상 하루 내내 공부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 대화는 저에게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입시 관련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기숙학원만의 장점으로 뛰어난 체육시설을 뽑고 싶습니다. 인조 잔디로 되어 있는 축구장, 탁구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체육관,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 헬스장까지 체육시설이 훌륭합니다. 그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체육시간에 만족스러운 운동을 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공부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자관의 최대 장점은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하루 종일 자습하는 장소였지만 공기청정기, 공기정화를 위한 식물, 덕분에 쾌적한 공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바자관 자습이 끝나면 미화원께서 책상과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 가루, 먼지, 쓰레기 등을 청소해 주셔서 수능 전날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시스템의 장점은 벌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풀어지기 쉬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습 중 졸거나 딴짓 등을 하면 벌점이 부과되는 러셀 벌점 제도 덕분에 저는 풀어지지 않고 꾸준히 수능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벌점에 따라 근신, 퇴소 등의 벌칙이 있었기 때문에 벌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부원 함석진 선생님의 현장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석진 선생님께서 기출 문제를 풀이하실 때 단순히 기출 한 문제씩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내 선지를 분리하여 다른 기출 문제의 선지들과 연결시켜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덕분에 지구과학 문제를 풀 때 사고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었고 2024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능은 여러분 코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여 후회 없는 2024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입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